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주의 시사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입니다. 오늘은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. 나스닥이랑 다우는 안 열렸고, 오늘 한국 증시 반대, 와, 엄청나요. 코스피 3200, 코스닥 999. 근데 좀 특이한 게, 오늘 인기 검색 종목을 보니까 셀리버리 이름 전 처음 들어봤는데 독특해요. 셀리버리 뭐래더라 이거. 아, 무슨 약 개발하는 것 같던데. 무상증자 때문에 상한가 찍은 건가? 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잘 되나 봐요. 셀 셀트리온도 잘 되고 셀리버리도 잘 되고. 야, 얘는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야? 3조 400억. 와, 3조 400억. 얘네들은, 와, 엄청나네요. 와, 이때 2년 전에, 2년 전에 시작했으면, 이야, 20배. 와, 엄청나네요. 재무제표는 또 아주, 아, 이런 거 보면 괜히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이 다른 회사 재무제표 그냥 뭐 재미삼아 보는 거죠, 뭐. 손익계산서. 뭐 이런 회사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가 의미가 있나요? 뭐 그냥 호재에 나오면 팡팡 슈팅하는 거지, 뭐. 그러다가 또 대박을 낼 수도 있잖아요. 매출은 뭐, 야, 뭐야, 20억? 하, 20억. 그건 좀 너무 적긴 적죠.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. 영업이익은, 2019년에 손해를 많이 봤네요. 그리고 당기순이익도, 아유, 마이너스를 많이 봤네. 이거 뭐야? 아, 주당 순이익 뭐 마이너스도 있죠, 당연히. 현금, 제가 좋아하는 현금은 뭐, 참, 이런, 뭐, 테슬라도 이랬을 거니까요. 뭐,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? 이런,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이제 막, 그거 하고 있으니까, 개발하고 있으니까 돈 투자를 많이 하겠죠.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, 이제 또 플러스가 됐네.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, 뭐 무형자산이 그러면 이런데 이런 회사들은 또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잖아요. 아닌가? 무형자산은 그렇게 높진 않구나.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가 않아서 그런가?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종목 같습니다. 이런 그 제약회사들은 뭐또한 방이 있으니까 TSLA 테슬라도 그랬으려나? 테슬라는 한 5년 전 차트를 보면 테슬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. 매출은, 어우, 그래도 테슬라는 이때만 해도 플러스가 꽤 잘, 어우,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네요. 꽤 어마어마했고,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계속 났죠. 그러니까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,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었고, 그러니까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었죠. 그래서, 이 제일 핵심은 그래도 매출에서부터 나 매출의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이런 그 성장주에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. 투자도 안 해놓고 뭐 이래라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건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걸 보면서 다음에 또 이런 겸 나오면 이런 거 보면서 투자하면 되죠, 뭐 저도.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이 핵심, 이게 원동력이죠, 원동력, 매출이. 영업이익이, 와, 이때까지만 해도 안 좋았네, 2017년까지만 해도. 2017년까지만 해도 흔들흔들했는데, 2019년 이랬고, 2020년 빵 터지네요. 1700으로. 그리고, 넷 인컴도 2020년에 드디어 순이익으로. 그 양전? 양전했다 그러나? 현금. 현금도
계속 마이너스했다가 2018년부터 이제 좀 돈이 돌기 시작했구나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리스키하죠.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한 이때쯤 2018년도 들어서부터 투자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, 또 전 투자 안 했으니까.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 이 뭐랄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건가 봐요. 인텔이 마이너스 9%, IBM도 마이너스 9.9%. 얘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? AMD도 올랐고. 그럼 뭐 IBM 여기 이런 것도 좀 읽어보려야 되나.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게 되네요.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. 위아 버블이다. 야, 이런 말 좋아하죠. 버블이다. 버블.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다. 이 에릭 콜리라는 분이 얘기했네. 가장 비싸다. 출구 계획을 세워라. 출구 계획을. 자, 이거 뭔 말이야. 셰익스피어의 맥베스? 더블 더블 토일 앤 트러블. 뭔 말이야. 가만히 거품 내 엄지손가락을 찔러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었나. 뒤늦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 버품을 식별할 수 없다는 말이 자주 있다. 그쵸, 뒤에서나 알 수 있죠.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나요?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두 배 올라버리면 그것도 또 버블이 아니잖아요. 자산 버블이 뭐 1996년 뭐 이런 말을 했다. 얼마나 과대평가돼 있냐. 요런 건 좀 그냥 볼만하죠. 이때 그러니까 29년 이때도 여기는 이런 버블이 껴 있었고, 66년에도 버블이 있었나 보죠. 2000년 닷컴이었고, 요때는 리먼 때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여기다. 아, 그러니까 2000년은 129%의 오버슈트를 기록했는데, 지금은 154%다. 그렇구나. 그렇다. 뭐,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, 뭐. 그렇구나. 그러면은, 1457로 떨어질 거라고, 잠깐, 뭐야. 지금, 나스닥이 뭐야 이거? 아니구나. S&P 500이 지금 3,800인데 1,400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. 저거에 따르면. 에이, 사람 또 과장이 심한 사람일세. 뭐 투자는 뭐 이렇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버블들,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. 뭐 벌써 몇백 년 전 거 얘기를. 네덜란드 남해. 아, 이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데가 이런 뭐, 뭐 무역에 이제 뭐 1711년에 뭐 무역 이제 뭐 돈 많이 벌 거다 이러면서 급등했는데 뭐 꺼졌다 이런 거겠죠. 뭐 일본도 꺼졌다, 닷컴도 꺼졌다, 주택도 꺼졌다, 다 그러겠죠. 만약에 요번에 버블이라고 그런다면, 무슨 버블이라고 할까요? 코로나 버블? 전기차 버블?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, 뭐, 아니, 버블이 아닐 수도 있죠. 아무튼 출구 전략을 잘 짜라 이거 같아요. 출구 전략 뭘로 짜야 되는 거야? 뭐로 짜라는 말은 안 해놨어요.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라는 건. 나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지. 뭐 위험하다, 버블이다, 예전에도 이만큼 버블이었다, 대안을 알려줘야지. 대안 뭐 사야 될까요? 채권 사면 되나 버블에? 아, 뭘 사야 되는 거야? 좀 그거라도 알려주고 가지. 에휴, 티나 사야 되나? 티?
아, 그리고 아까 전에 봤는데, 아, 그래서 이 사람, 제가 이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 봤어요. 그랬더니, 뭐, 저평가 주식 10종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봤는데, KT가 있는 거예요. KT는 우리나라 KT 아니에요? 한국에 있는 KT 아닌가?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, 어, 이렇구나, 이러고서 봤는데, 아니, 이 마크는, 이 마크가 우리나라 마크네. 얘가 한국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나 봐요, 얘가. KT. 와, KT 얘 배당 한국에서는 잘 주는데, 잘 주지 않았나? 얘 배당주였던 것 같은데, 한국 거에서. 아니, 5빌리언이나 된단 말이야? 이야, 괜찮네. KT가 재무제표가 또 우리나라 회사를 이렇게 재무제표 튼튼하죠. 뭐 KT야 공기업 아닌가? 공기업이니까. 그렇구나.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. 아까 그 사람이 추천해주고 난 다음에. 아, 조금 올랐구나. 역시 살게. 그래요.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. 뒤져봐도 없고. 티밖에는 없어요. 티밖에. 디즈니도 많이 올랐고. MDT 116. 아, 비자가 요즘 좀 재미없구나. 비자 투자하신 분도 좀 재미없겠어요. 인 IBM? IBM을 사? 아, 또 TGIF? TGIF 1,000만 원 사야지 그 매달 5,000원씩 나간다고. 아, 그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. 살게 너무 없다. 너무 없어. 허니웰? 정말 또 재미없는 주식 좀 사야 될것 같은데 고민 중. 여기에 좀 제가 AMT도 조금 오른 것 같고. 아, T밖에 없어. MOT 아니다. ETF 오랜만에 사야 되겠다. ETF. 이거 살까요? SP 이거. 아, 이거 1년에 두 번밖에 배당을 안 줘서 얜좀안 땡기던데. 아, 얘는 1년에 배당을 이 선진국,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그 주식인데, 얘 36까지 올라. 물가연동 채권? XLP! XLP 오랜만에 사야 되겠다. XLP 하나, T 하나, XLP 둘, T 하나 이렇게 사야 되겠다. 아, XLP 2개 65로 걸어놓고, 65.5로 걸어놓고 매수.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오, 사졌네. 사졌어요. 64.94? 오, 굉장히 싸게 사줬네. 그리고 내 사랑 T 하나 29.4 놓고.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예, 이렇게 사줬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